플레이오프 2라운드 자 다섯 경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자 마지막 경기 첫 번째 방송 타임의 마지막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캬루 선수와 컨색 선수의 경기고요. 캬루가 그 설마 그 그렇죠. 캬루인가요? 망조의 망조의 진수인데 아, 그러니까 망진생 하니까 약간 브로리라 좀 연상되긴 해요. 지금 보니까. 자, 일단 캬루 선수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고요. 그리고 컨색 선수 민트 탕수육이라는 아이디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분을 샀던 선수인데 근데 피규도 약간 개성적입니다. 버독 잘 안 나오거든요. 자, 버독이 뭔가 예. 큰 너프 없이 도태된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이 선수가 약간 자기 사기 생각하는 거 아니면 안 좋다거든요. 뭔가 있을 겁니다. 일단 구성 너프 살짝 실수가 나왔고요. 약간 위험한 초대시였는데 잘 찾았고요. 타루 여기 바꿔도 되긴 합니다. 오 제가 살짝 불안했어요. 양양인데 오히려 이게 다른 캐릭터였다면 다른 어시스트였다면 저게 지워졌겠지만 히트는 그렇죠. 무적입니다. 호밍에다 무적 그래가지고 COC 대장으로 많이 비용해요. 저거 히트가 뭐 정말 좋다 이런 의미의 무적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. 무적이에요. 몸통에 무적이 있습니다. 저기까지 안 먹어도 되죠 이거는. 자, 자 노플가 좀, 아직은 네. 안정적이진 않네요. 점프 양양이 되긴 하는데 높이 타거든요. 아유 그 캬루 선수가 아직은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인 것이 약간 티가 나는 게 어시스트 의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. 자 이거 시저씨 아니거든요. 불명 역시 났어. 약간 서두르 있는데 자 일단은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려주는데 자 불명에서 티가 안 나요. 물론 스파킹을 쓸 때도 모르긴 하겠지만 현재 선수가 여기서 바로 키는 선수 아니거든요? 질러드 3필! 네. 어? 저.. 어? 아.. 바로 켜줬네요. 약간 위협적이다라는 판단이었어요. 와! 야 이거 좋다! 자 이게 크림 어시스트를 아래쪽에 부르면서 했던 것 같은데 네. 어? 이거 부어 저 히트 무적이 나오기 전에 잘 때려줬어요. 자 7개지 이거 구성의 크림이 연막이 오래남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?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자 대신 이쪽에 스파킹이 오히려 남아있었죠. 잘 캐치 비슷한 이후에 초대시로 때려지기 때문에 좀 오래 때립니다. 자 히트 시에 돌아왔거든요. 자 레디언트 그쵸 그럼 일단 어시스트 자 이거 밑까지 잡으니까 오히려 멀리 뺀 다음에 서강으로 자 로켓 펀치 이후에 케이지 쏟아 부으면서 근데 스파킹이라 스파킹 때문에 샀네 약간 하지만 점량약에서 가드가 열리고 맙니다. 약간 컨셉 선수가 이것도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오히려 약간 버덕을 위한 조합인 것 같거든요. 너? 자 여기 이게 보면. 어시스트로 터막장이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가드한 입장에서 이 게임을 안 하던 입장에서 되게 불합리하게 그쵸. 느껴지거든요. 대체 내 턴은 언제 돌아오는 거야. 약간 캬루 선수가 뭔가 하나 막았을 때 계속적으로 내밀다가 맞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드볼파라는 게임에 팀에.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. 왜냐면 이펙트상으로는 안 커 보이거든요 이게. 근데 경직이 커요. 커요 이게. 왜냐면 아무리 봐 내가 점프팀이 있다 비비팀이 있다 보이는데 상대편이거든요 이게. 결국에는 구석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당하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. 오히려 경직 챙겼거든요 이거. 이게 지금 안될 건데 아니 시어씨 그렇죠. 아 이거 약간 욕심이었어요. 하지만 오히려 좋아요. 미쳤네요. 3-4분 대단한 플레이. 물론 미스 라인 했는데 그쵸 여기서 1레벨 스파킹으로 자 이번엔 브로리의 덩치가 크다 보니까 브로리가 짱구를 다 막아줬습니다. 자 이전에 같은 식으로 턴을 계속 잡으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캬선수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. 자 이 선수 경험이 조금만 더 쌓인다면은 그쵸. 자,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중간중간 컨셉 선수가 노려던 플레이를 자, 파이하려는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요. 지금까지는. 아, 누구만 하시네. 오늘 좀 미스 많았는데. 아, 안정이 가네요. 12시까지. 자, 됐다. 네, 이어서 안정적인 데미지 뽑아냅니다. 3개 이제. 오늘 탈 선수도 이제. 아직까지는 전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좀 무방치거나 이런 센스는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요거 브로리로 좀 더 브로리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. 자 한번 리플렉트. 자 일반적인 기탄 싸움으로는 브로리 이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히트씨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 백대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. 맞습니다. 저게 위치 호밍이기 때문에 레디언트 자 이거 루트 안 와요.
봐야 됩니다. 봐야 됩니다. 이거 3필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. 아니 봤거든요. 보면은 일단 연습해 온 것 같은데 데미지 네. 아 리셋 하려고. 자, 아무나 판단했죠 이거는. 그쵸. 리셋했다면 좀 싸게 잡을 수 있으니까. 그쵸. 결국에는 나머지 게임도 잡아야 되니까 아끼도 판단 좋았는데 상대 알고 있어요. 컨택 선수. 오, 오! 자, 이거 잡아야죠. 자, 특별한 콤보루트 없이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. 기게이지 있는 한계돌파 브로리가 정말 무섭긴 합니다. 저런 체력정도 한두 번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. 한번. 아! 오, 괜찮아요.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. 아직 괜찮아요. 기게이지에다가 화작도 있고. 어, 자, 좀 잘 됐고요. 근데 이거 천에서 반응하려다가 이 선수도. 자, 일단 게이지 계속적으로 아껴줍니다. 오, 오, 오. 안 나지. 경기 이게는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자. 어? 아, 자. 지금 커다란 줄 알고 뛰었다가 반응 좋았네요. 맞았습니다. 이런 게 경험 없으면 약간 좀 대처 힘들어요. 무조건 들어가니까. 자, 어쨌든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던 캐루 선수의 플레이였고 컨셉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오늘 또 보여주고 싶었던 그쵸 대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준비해온 플레이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오늘 근데 이런 게 좀 좋다 봅니다.